안녕하세요. 우승대학교 홍보대사 예승이 박상혁, 최지영입니다. 네, 저희가 있는 곳은 지금 서울 코엑스인데요. 여기 저희가 왜 온지 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저희는 2017학년도 수시대학 입시 박람회에서 우승대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곳이 우승대학교 1대1 수시 상담이 가능한 부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각 대학 학과 교수님들께서 직접 상담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의식조리부터 철도, 미디어, 그 다음에 SIS 단대까지 다양한 교수님들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지금 후보대사분들이 책자를 나눠드리고 있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송대학교가 홍보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네요. 여태까지 홍보부스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우송대학교 예비 신입생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빨리 가요. 너무 궁금해요. 한번 가봅시다. 가볼까요? 네. 아, 내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연호 3학년 조은별입니다. 아, 저 조은별의 친구. 네, 우송대학교를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제 간호학과 관련 학부를 찾아봤는데 이제 우송대가 간호학과에 유명하다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관심 있는 학과는 간호학과시네요. 네. 왜 간호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제가 병원에 있는 시간도 많았고 봉사도 좋아해서 간호학과에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관심이 있게 생겼어요. 아, 근데 간호학과의 간호사의 특징이랑 좀 잘 어울려요. 되게 나이팅게일 같아요 지금.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송대학교 지금 간호학과 선배님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배님들에게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힘든 점은 있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랑 얼마나 친하고 잘해주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아, 우송대학교의 대학에 관한 일상생활은 우송대학교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친구가 검색해서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친구. 네,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홍보대사 예승입니다. 친구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괜찮으세요? 네. 일단 어떻게 수시 박람회에 오게 되셨어요? 친구가 오자고 했는데 저도 대학에 대해 좀 아는 게 없고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우송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으신 이유는 뭐예요? 대학 전형이 다른 학부랑 비슷한 게 끌렸습니다. 어느 학과 혹시 관심 있으세요? 간호학과에 관심 있어요. 혹시 방금 저 친구랑 친구세요? 네. 아, 어쩐지 친구끼리 딱 그 간호학과처럼 이렇게 딱 착하게 생겼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네, 그럼 우송대학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점이나 알고 싶으신 점? 궁금한 게 너무 많죠? 네. 상담 받으러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서 상담 잘 받으시고 내년에 우송대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친구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일과과 교육부의 대학생 최유리라고. 아, 최유리 학생. 그러면 지금 우송대학교 어느 학과에 관심 있나요? 호텔과과 교육학과에. 아, 관광고등학교 나오셨다고 하니까. 아, 그럼 꾸준히 지금 관광 호텔 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왜 우송대학교 호텔 관광 쪽에 지원하고 싶으신가요? 호텔 전문적이고 글로벌하게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우송대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 네. 그럼 이제 상담을 받고 나오셨는데 상담을 받기 전이랑 후에 또 우송대학교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셨나요? 네, 처음에는 되게 멀리 있고 잘 알지 못했는데 관심 받고 네, 각 학과에 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과 커리큘럼부터 학과의 특징 그리고 면접 예상제목까지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 우송대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친구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친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우송대학교를 알게 된 계기가 혹시 관심 있는 학과가
간호학과 친구도 간호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간호학과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신 거나 알고 싶으신 점? 어떤 걸 배웠다? 어떤 걸 자세히 배웠지? 그러면 상담을 하셨는데 상담이 혹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를 받은 학생과 인터뷰를 이제 네,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우송대학교 홍보대사로서 우송대학교 면접에서 이것만은 꼭 알고 가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송대학교 면접에서는 지원 동기라든지 학업 계획, 졸업하고 나서 뭘 하고 싶은지 굉장히 되게 성실껏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송대학교는 1년 4학기제인 만큼 성실성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친구들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혁 씨는 성실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한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송대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우송대학교는 그만큼 성실한 학생들을 뽑는 대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송대학교의 실제 면접 반영 비율은 45%로 매우 높은 면접 실제 반영 비율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수시 이 부스는요, 오늘부터 31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우송대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꼭 한 번씩 들려서 각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입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네, 이제 홍보대사 애송이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